삼성동 자택은 박 전 대통령이 27년 동안 살던 곳입니다. 청와대로 입성하면서 가구들을 그대로 놔두고 갔습니다. 그런데 당연히 있을 것으로 알았던 침대나 냉장고가 없어서 박 전 대통령이 자택으로 돌아가는데 더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알고 봤더니 이 최순실 씨가 마음대로 박 전 대통령 생활 도구를 조카 장시우 씨에게 가져다 줬습니다.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걸까요? 박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탄핵 결정이 나기 하루 전인 지난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 안 모습입니다. 가구 등 집기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. 기존에 있던 집기들이 어디론가 치워졌던 건데 이걸 처분한 게 최순실 씨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의 집기는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머물던 이곳 아파트로 옮겨졌습니다. 제주도에 살던 장 씨는 2015년 10월쯤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업무를 보기 위해 서울 압구정동에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. 장 씨가 아파트를 꾸밀 가구 등을 사려고 하자 최 씨가 그럴 시간이 없다며 중고를 줄 테니 일단 쓰라고 자택에 있던 침대와 서랍장 등을 가져다 줬다는 겁니다. 가구를 옮긴 사람은 최 씨 소유의 미승빌딩 관리인이었던 문모 씨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문 씨 역시 이 같은 사실을 특검 조사에서 털어놓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장 씨 측은 박 전 대통령의 집기를 최 씨가 모두 사줬던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 퇴임 후 새 가구로 채우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이 탄핵 뒤 사흘이 지나서야 자택으로 들어간 것도 최 씨의 가구 처분 사실을 뒤늦게 알고 이를 새로 마련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박성재입니다.